통풍은 요산 결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요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퓨린이라는 것이 대사돼서 생기는 것이고, 이 요산 결절이 관절에 침착하게 되고, 이 요산 결절에 의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통풍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은 주로 발생하는 관절은 발가락의 첫 번째 중족지 관절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풍은 그 외에도 무릎이나 발목 또는 관절 주변부의 힘줄에서도 급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게 통풍의 한자 말의 풀이이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신발을 신는 거나 아니면 이불이 스치는 것만 해도 통증이 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의 전형적인 증상은 갑자기 시작되고 대개는 하나의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통풍 발작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관절이 퉁퉁 붓고 또 열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통풍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풍 관절염이 생긴 곳에서 관절 천자를 통해서 요산 결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혈중 요산치나 아니면은 초음파 소견, 듀얼 에너지 CT를 참고할 수 있고, 또한 임상 양상이 갑자기 시작되는 단관절의 염증이거나 아니면 치료 없이도 일주일 이내에 통증이 소실되는 이런 임상 양상도 통풍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중 요산치가 높고 관절통이 있다고 해서 통풍을 진단하는 것은 오진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산치만 높은 경우는 무증상 고요산혈증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굳이 요산 강화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풍의 치료는 세 가지 정도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물 치료인데요. 급성기 때는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NSAID라고 불리는 진통소염제 또는 스테로이드, 콜킨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진단이 꼭 필요하거나 관절 천자가 꼭 필요한 경우에서는 해당 관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더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성 발작이 없는 만성기의 통풍에서는 혈중 요산 수치를 떨어뜨림으로써 통풍 재발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요산 강화제로는 저희가 알로퓨리놀이나 페부조스탓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요산 배출을 저하시키는 음식들을 피하셔야 되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맥주입니다. 세 번째로는 통풍에서 많이 동반될 수 있는 성인병들,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심장 기능의 저하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성인병도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 치료는 만성기 치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풍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관절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만성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통풍을 전문적으로 잘 봐드릴 수 있고, 또한 만성에서 혈중 요산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동반되어 있는 내과적 질환들을 같이 치료하는데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통풍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만성기의 관리입니다. 통풍이 오래되고 혈중 요산치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관절에 요산 결절 침착이 심해지고 비가역적으로 관절 손상이 동반될 수 있고요. 또한 요산에 의해서도 요로 결석이 발생하여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 개선과 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통풍 자체로는 위중한 질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관리되지 않아서 혈중 요산치가 높을 경우에는 동맥 경화가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을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